네, 의사님 전화하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네. 제가 좀 시내 지향을 못할 것 같아요. 워낙 좀잘 나가고, 잘 나가자. 네, 지금 시내만 잠깐 해봤는데요. 그 라파플러스2를 타면 또 어떻게 돼요?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. 에어컨 통 위에다 붙이게 되면 네. 현대 그랜저 같은 거 타보면은 현대차들이 승용차들이 술렁술렁 하잖아요. 네, 쇼바 자체가. 저는 SM7을 타서 아, 모르겠어요. 그러시구나. 그러니까 7 1세대를 타서 모르겠어요. 지금 차로 쏘렌토로 끄시면은 네. 고속을 쫙 달려보시면은 땅바닥에 딱 달라붙는 느낌 딱 들어요.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 되죠.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천왕이 그 7월 달에 가기 전에 한번 해볼까 한번 해서 내일 고속주행을 한번 하거든요. 근데 시내 주행은 너무 빨랐고 안 되겠더라고요. 거기 이제 익숙해지셔야지. 되게 그 인터쿨러에다 꼽는 게 예. 다른 업체나 뭐 이런 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거하고 방식이 틀리잖아요. 근데 저희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라파 플러스 원 이런 거를 위에다 또 달면 안 돼요? 근데 지금 라파가 안 달려 있구나, 선생님은 진짜. 네, 저는 안 달려 있어요. 라파는 기본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좋고요. 거기다 위에다 설치를 해도 돼요? 그렇죠. 공기. 스로틀 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스로틀까지 라파 저번에 원도 했고, 있고, 네, 투도 라파 있고. 플러스 원 그거를 스로틀 바디 쪽에 달아도 무방하다 이거죠. 스로틀 바디 쪽에 다는 거예요, 원래. 아, 그래요? 보통이 뭐 5개, 7개 이렇게씩 다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5개를 할 때는 뭐 스로틀에 4개, 네. 그리고 블로바이에 하나. 블루바인트는 잘 모르니까. 그거 이제 친구분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. 네. 이중기 호수라고 있어요. 네. 그렇게 하시고 7개 같은 경우에는 뭐 3개, 스로틀에 3개, 터보에 뭐 스로틀에 4개, 터보에 2개, 그리고 블로바에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하죠. 인터쿨러에 몇개 들어가요? 거기에? 인터쿨러는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돼요? 네, 라파는. 그러면 그 터보 쪽에 터보 쪽에 2개, 네. 그리고 스로틀 앞쪽에 4개. 터보 그러면 요번에 한거탄 위에다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. 탄앞 뒤쪽으로. 아, 뒤쪽으로요?